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국특파원 올리폴리입니다. 지금은 새벽 2시가 다 돼가요. 2시가 다 돼가는 이 상황이고요. 가게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차 저희 집 앞에 주차장 앞에 거기 포장을 새로 했어요. 길을.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한 2주 전서부터 포장한다고 주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무시하고 못 모르고 그러니까 주차를 했다가 아, 거기 뭐 포장 새로 해가지고 차를 못 빼가지고 지금 차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퇴근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퇴근해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요즘에 그 노란 택시, 그 캡이라고 하죠. 예. 노란 택시보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택시를 부르는 모바일 택시. 예. 뭐 우리나라는 뭐 보니까 뭐 카카오 택시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버가 우리나라 들어가려고 했다가 택시 그 노동조합 그 형님들 때문에 거기가 이제 뭐 잘 안 되고 이제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미국에서 리프트 우버나 리프트 모바일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요거 일단 체험. 예, 요거 체험. 미국에서 모바일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퇴근을 하겠다. 요게 이제 오늘의 그 미션이고요. 예,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서부터 택시를 부르고 집에 가는 것까지 아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택시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차 보시지요. 자, 우버입니다. 자, 우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저희 이제 가게가 여기가 이제 팔로알토 스탠포드 대학교 주변이거든요. 저희 위치가 이제 여기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 한번 택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Where to? 아, 어디 가냐고. Where to? 어디 가냐고 이제 자 적고 있습니다. 예. 주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예. 주소는 잠깐 안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자 불렀습니다. 네, 자 불렀습니다. 아직 나 아직 안 불렀습니까? 아직 안 불렀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거 고르는 거잖아. 자, 고르는 거래요. 예, 여기서 예, 34불짜리가 있고 조금 좋은 차들은 55불이고 완전 꾸진 차. 완전 꾸진 거는 이제 32불입니다. 자, 32불짜리로 불러라. 어? 왜? 아, 그래. Share the ride. 55불짜리로 부르지 말고 59불짜리 부르지 말고. 자, 59불짜리 좀 비싼 거 말고 좀 싼 걸 좀 불러 말아줘. 아, 노멀한 거. 오케이. 자,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아무튼 34불짜리 예, 지금 부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불렀고요. 자, 주위에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불렀으니까 근처에 있는 예, 근처에 있는 택시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찾는 도중입니다. 자, 6분 거리에 예, 6분 거리에 있는 차가 이제 하나 이제 선택이 됐고요. 아, 요분은 이제 이쪽으로 올 겁니다. 네, 오고 있습니다. 오, 6분 후에 도착한답니다. 자, 한번 나가서 기다릴까요? 자, 나가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저 차인 것 같아. 저거 이제 뉴턴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차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뉴턴에서 옵니다. 저, 예. 자, 왔습니다. 도착! 자, 택시 도착했습니다. 자, 타겠습니다. 하이. 자, 탔습니다. 택시. 우버 체험기. 예.
차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차는 그냥 일반 차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둡죠. 예, 어두운데, 예, 그냥 일반 승용차고요. 예, 승용차인데. 요 차 가지고 그냥 저녁에 이제 알바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우리 여기서 가게에서 집에까지 거리가 이거 지금 안 보이시죠? 예. 지금 24마일이라고 나오거든요. 24마일이 38km로 따지면 한 38km 정도 되나 봐요. 예. 그래서 38km면 뭐 한 3-40분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새벽 시간이에요. 지금 2시 14분. 예, 지금 2시 14분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라 차가 없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 택시 타고 집에 퇴근하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버 택시 체험담. 예. 뭐 그 온라인 앱으로 우버 앱으로 부르면 6분 후에 도착하고요. 예. 바로 타면은 타고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집으로 가고 있고요. 예. 차는 뭐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요. 예. 생각보다 안에 뭐 깔끔합니다. 예. 깔끔하고. 예. 뭐 방향제 냄새도 나고. 예, 그런 괜찮습니다. 예, 승차감도 좋고요. 예. 네, 뭐 바로 거 안 할까? 여기 좀 뭐 어디지? 예, 아무튼 뭐 어느 나라 사람인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뭐 미국에 지금 사람들이 밤에 위험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분에 대한 그 운전자에 대한 그런 정보가 이름이며 뭐 이런 것들 다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실수를 했거나 뭐 범죄에 뭔가 이렇게 뭐 행동을 했다면은 예, 조회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 별로 이렇게 큰 범죄를 뭐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예, 아직까지는 뭐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지금 인도 말을 하시는 분이라서 예.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대화도 좀 하고, 예, 뭐 궁금한 네,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좀 인터뷰 좀 딸려고 그랬더니만 기사 아저씨 지금 계속 누구랑 지금 통화 중이라서 예, 지금 계속 통화 중이라서 지금 뭐 인터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뭐 하루에 어느 정도 운전을 하느냐
주행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느냐, 그리고 하루에 일당이 한 돈은 좀 어느 정도 버느냐, 뭐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계속 통화 중이요. 아 이제 안도하죠, 안도하죠. 나뭐 좀 더 가보고요. 내릴 때 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이제 3분 후 도착. 보시면은 3분 후 도착입니다. 지금 뭐 통화 중이라 말을 붙일 수가 없네.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뭐 3분 후 도착이니까 그냥 끊지 않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일단 뭐 4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쭉 갈게요 그냥. 자 오늘 또 이런 식으로다가 또 오늘 또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봅니다. 미국에서 우버 택시 한번 또 체험 한번 해봅니다. 한국에 또 우리 또 계신 분들은 또 미국에 이제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이용해 보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간접 체험 제가 대신해서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대리 만족하시는 거죠 뭐. 이거 뭐 언제 또 우리 시청자들은 시청자 선생님은 또 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언제 또 구경하시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다가 또 한번 또 간접 체험 한번 해보는 거죠. 아 도착 1분 전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38분. 뭐 아까 몇 분이야? 뭐 2시 한 10 몇 분에도 출발했는데 지금 한 출발 한 20분? 뭐 20 몇 분?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여기 새벽 시간이라 차미 있는 것도 없고 신호등도 금방 풀리고 이러니까 금방 도착하네요. 네, 우리 또 기사 선생님은 아직도 통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운전하면서 통화 중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도착합니다. 도착. 예스. 지금 통화 중이라 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땡큐. 예. Yeah. Good night. Thank you. How long you driving for day? Yeah. I started like 3 o'clock. 3 o'clock? Yeah. 3 o'clock to how many hour? Regularly I drive like 8 to 10. Like.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How many you make money for? Money? Yeah. For day. For day 250. 250? Yeah. Oh, okay. Good. All right. Thank you. Yeah. Good night. 네, good night.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은요. 얼마를 지불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 지불했습니까? 오늘 페이먼트. 자,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34불 60. 예, 34불 60에 5불은 이제 봉사료. 예. 봉사료 5불에 34불 내고요. 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 합쳐서 34불, 뭐 한 40불 돈 냈네요. 40불 돈이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8,000원 정도. 예. 예, 48,000원 정도. 이제 택시비는 48,000원 정도 지불하고 내렸고요. 예. 뭐 생각보다 빨리 왔고 안락하게 잘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는데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운전은 한대요. 하고 하루에 한 200불에서 250불 돈 정도
200불에서 250불 돈 정도 하루에 번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 오, 괜찮네. 자기 차 가지고 운전을 하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운전하고 예, 200불에서 250불 정도 벌고 그러면 뭐 괜찮죠. 예. 뭐 아무튼 자, 이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강아지들. 자, 우리 강아지들. 네,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 아무튼 자, 여기에 이제 마무리 이제 져야죠, 이제. 예. 자, 여기까지 오늘은 예. 우버. 예, 체험담. 예, 우버 체험담이었고요. 예. 뭐 가격 뭐 지금 뭐 체험 결과 예, 뭐 생각보다 예. 뭐 안락하게 간편하게 잘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추천 강력 추천합니다. 예, 밤에 해도 위험하지 않고요. 예, 지금 우리 지금 강아지들 지금 풀어줘야 돼요. 강아지들 좀 풀고 예, 좀 애들 이제 맛있는 간식도 먹이고 해야 돼서 예, 지금 이만 이제 여기서 이제 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샌프란시스코 뮤트파운의 우버 체험기 우버 모바일 택시 우버 체험기였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또 무슨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까요? 기대되시죠? 예.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예. 내일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했습니다. 가이.